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9월 1일 목요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성빈입니다. 먼저 원정길에 오른 성균관대학교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현호, 박종아, 송동훈, 안세영, 안종욱 선수입니다. 홈팀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고려대학교의 베스트5도 만나보겠습니다. 박정환, 김태환, 문정현, 김민규, 이두원 선수입니다. 자, 두 팀 간의 8강전 경기 1쿼터 출발했습니다. 좌측, 네. 좌측 들어갔습니다. 송동훈 선수죠? 예. 오늘 경기 출발을 알린 득점 송동훈 선수였습니다. 리그에서 146득점, 57개 리바운드까지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이번 공격 기회에서 두 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문정현 선수였습니다. 왼쪽 코너 던져봅니다. 코너 석점 빠져나갔습니다. 시간 없어요. 다시 미드레인 점퍼 오, 들어갑니다. 네. 림 위에 머물렀던 공 안정욱 선수가 집어넣습니다. 네. 숏 코너 좀 더 들어가는데요. 자, 이종훈 선수가 막고 있는데 던져봅니다. 아, 들어갑니다. 안정욱의 득점. 안정욱 선수가 이 외곽 슛도 있는 선수거든요. 예. 네. 자, 슬슬 이제 그 적응을 하겠죠. 예, 네. 위로 넘겨졌고 문정현의 마무리였습니다. 앞쪽을 나가서고 있습니다. 자, 클라가 여유 있었고 블락샷에 막힙니다. 네. 김태훈 선수가 수비도 좋네요. 예. 네. 끝까지 이 볼을 차단해봤던 김태훈 선수였습니다. 자, 끊어내면서 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태환입니다. 반대편 전환됐습니다. 45도 김태훈 석점 네. 성공! 김태훈 선수의 석점이었습니다. 자, 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곧바로 또 고려대학교의 공격기회 네. 9점 마무리 문정현이었습니다. 아 네. 여기서 끊어집니다. 골밑 비어있습니다. 김태환 2점 네. 득점! 자, 공간 비어있습니다. 왼쪽 열려있어요.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네. 석점! 자, 가드 선수들이 압박을 피해냅니다. 공간이 열렸는데요. 김태환입니다. 김태환, 김태환의 네. 득점! 직접 마무리합니다. 자, 탑에서 안쪽 들어왔습니다. 우측, 2점! 막아내는 이두원. 신장 차이가 커요. 그렇습니다. 뭐 안정욱 선수하고 이두원 선수하고 지금 한 10cm 이상 차이 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박민철 선수와 노원주 선수도 투입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박종아, 이거, 다시 네. 그대로 던져봅니다. 오우. 들어갑니다! 3포인트 이현호. 왼쪽을 공략해보다 자 여기서 끊어집니다. 달려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여유있게 들어올립니다. 득점하는 고려대학교 김도훈 선수였습니다. 자, 하지만 공격권을 이어가는 성균관대학교 우측 45도 박민철. 박민철 3포인트입니다. 네. 넘어졌는데 그대로 갑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확실한 네. 위치 2점 성공. 곧바로 고려대학교의 공격 기회 확실한 기회 레이업 네. 성공. 이런 게 드라이브인 빠릅니다. 막혔어요. 문정현 멀어지며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팀 간의 경기가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아, 스코어는 22-19였고요. 자, 두 팀 간의 경기 이제 2쿼터 출발했습니다. 빠르게 긴 패스 정확하게 짧은 패스로 풀어갑니다. 문정현의 마무리. 지금 고려대학교는 그죠? 자, 앞쪽에 많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웃넘버 상황 고려대학교가 이 기회를 잡습니다. 득점하는 김민규. 충돌 발생했고 공격 이어지는 고려대학교 점퍼. 아, 밑쪽에서 들어올리면서 득점했습니다. 송동훈. 송동훈의 중간 네. 마무리 뱅크샷 득점. 이게 좋죠. 예. 네. 샷클락 5초 남아있습니다. 직접 해결하는 문정현입니다. 우리 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5명이 지금 수비를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네. 자, 집요하게 막아봤지만 결국에는 마무리했습니다. 네. 어우. 끈질깁니다. 송동훈 뒤로 넘겨줍니다. 피해내면서 두 점 네. 성공! 자, 끊어졌어요. 이번 공격 기회에서 득점이 안 나왔습니다. 이현호, 이현호 점퍼 성공! 네. 두 점 이현호! 자, 휘슬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는데요. 네, 좋았습니다.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득점 만드는 김도훈. 박종화가 손으로 막아보려 했는데요. 올라가는 네. 과정에서 득점! 엔드원! 자, 문정인 선수한테는 더블팀은 안 오고요. 예. 안쪽으로 지금 뚫렸을 때, 이렇게 뚫렸을 때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서 파울이 났네. 그렇습니다. 아, 이걸 또 성공을 하네요. 앞쪽에 3명의 선수가 있었고요. 자, 2명의 수비만이 인사이드에 있습니다. 왼쪽 외곽
서점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네. 공격 기회 어려운 자세 마무리가 됩니다. 네. 100점. 탑에서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득점. 네. 골밑 고려대학교의 공격 가까운 거리. 네. 김종현 선수의 두 점이었습니다. 탑에서 박종환 왼쪽에 김태훈 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김태훈. 네. 득점. 김태훈 선수가 이런 그 오픈 찬스가 자 흘러나왔어요. 루즈볼 챙겼습니다. 왼쪽 코너 던져봅니다. 석점 성공. 네. 문정현. 자 공간이 많이 좁아요. 골밑 블락샷. 네. 압박을 피해내면서 이동했고요. 고려대학교의 공격 기회 오른쪽 석점 시도 들어갔습니다. 네. 아 공격 기회 끊어집니다. 고려대학교의 역습 문정현. 문정현 가볍게 득점. 네. 두 점. 두 팀 통틀어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였습니다. 항상 뭐 문정현 선수는 더블 더블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네. 멀리 바라봤습니다. 이현우 선수에게 투입. 이현우 두 점. 네. 성공. 들어갔어요. 득점이 나왔습니다. 카운트 패스 이두원 힘으로 부딪혀놓고 높이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요. 예, 네, 문정현 이... 피해냈고요. 바운드 그렇죠. 패스 득점. 야, 문정현 선수는 패스도 좋고요. 김민규. 김민규의 드리블 돌파 한번 놓칩니다. 골밑 이두원. 네. 이두원 두 점 성공. 김도훈 빠른 돌파 드라이브에 넘겨줍니다. 네. 와우. 좋습니다. 예, 이 덩크는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네. 아 좋죠. 예. 네. 전반전에 덩크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이두원 선수였는데요. 네. 중앙을 바라봤습니다. 공간을 열어갑니다. 왼쪽 45도 석점 성공. 아 문정희 선수는 타이트합니다. 이두원 왼쪽으로 빼냈습니다. 자세 잡고 안정시켰습니다. 네. 석점 추가 득점합니다. 캐치를 못했네요. 예. 자 빠릅니다. 네. 레이업 성공. 먼 거리를 달려왔고요. 김도훈 선수의 마무리였습니다. 그 기회를 또 굶주려 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아우 네. 정말 백투샷 깔끔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 김태환 넘겨줍니다. 깊은 위치 PNS에 날려보내고 던집니다. 네. 들어갑니다. 김태환 상당히 좋은 활약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고려대학교 공격 기회 뚫고 들어가면서 득점합니다. 자 외곽에서 패스를 돌려보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골밑 방향을 중앙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현우 던집니다. 이현우 석점 성공. 송동훈 이번엔 두 점 지역에서 빼냅니다. 왼쪽으로 석점. 네. 성공. 지금 198입니다. 예. 큰 선수죠. 네. 오! 지금, 이현우입니다. 네. 자 왼쪽 내려와서 받아주는데요. 김민규 선수가 투입했고 신주영 실러줍니다. 네. 골밑 양준 마무리. 그렇죠. 다시 오른쪽 45도. 네. 들어갑니다. 네, 송동훈 석점. 측면을 그래도 담당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또 있는데요. 자 고려대학교의 공격입니다. 골밑 신주영 피해냈고요. 네. 득점. 이 장면이었습니다. 한 차례 피해냈고 올라가면서 득점. 송동훈의 슈팅 안 들어갔고요. 공을 따내면서. 네. 결국에는 마무리를 짓고 내려왔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뚫고 들어가면서 두 점 시도. 네. 미드레인 점퍼 성공 박종합니다. 최성현 한 명을 벗겨냅니다. 패스 연결 신주영이 들어왔어요. 인사이드. 네. 득점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5초 남아 있습니다. 스텝 밟으면서 레이업 득점. 양준의 두 점이었습니다. 아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펼쳐지게 되는군요. 그렇죠. 내일 열리는 네, 공격 왼쪽 코너 석점. 공이 꼈습니다. 정 선수의 슈팅이 골대에 끼어버렸던 장면이었습니다. 빼냈습니다. 탑에서 신주영 석점. 석점! 신주영! 자, 하지만 여기서 끊어집니다. 고려대학교 턴오버를 맞이하면서 최성현 선수가 넣어줍니다. 신주영 두 점. 네. 마무리! 득점! 여기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최성현 스피드 무브 벗겨내면서 뒤로 내줍니다. 골밑! 네. 두 점! 근데 김민기 선수보단 작아요. 예. 여준영 오른쪽에서 석점! 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다시 골밑 여준영. 네. 득점 성공. 왼쪽에서 던져봅니다.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높이 높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신주영 선수의 마무리. 좋죠. 어려움 속에서 성균관대학교가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갑니다. 왼쪽에서 안정욱. 안정욱 득점 성공. 네, 안정욱 선수도 외곽슛 좋은 선수예요. 예. 네. 강한 충돌 경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넘어졌지만 그대로 가고요. 골밑 안세영. 네. 안세영의 득점 두 점 마무리. 이건영. 이건영. 네, 좋았어요. 빈틈 만들어 놓고 득점합니다. 많이는 안 뛰어도 이건영 선수가 수비 좀 신주영의 투입 끊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끊어지는데요. 안정욱입니다. 뒤로 내주면서 두 점 마무리.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왼쪽에서 여준영. 자, 고려대학교의 공격 이어집니다. 골 밑으로 바로 네. 투입합니다. 양준 선수의 득점입니다. 최종 스코어 104-73.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두 팀 간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4강 대진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고려대학교입니다.